여러분의 계좌를 쏙쏙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안녕하세요. 저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연준이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증시를 따라서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히 현재 구간에서는 1% 이내로 낙폭을 줄이면서 코스피 2500선 회복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8월 들어서 좀 패닉 장세를 보이고 있는 증시인데요. 오늘 양시장 합쳐서 20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많이 올랐던 중국 소비주라든지 초전도체 관련주 쪽에서 급락이 나오면서 이들 종목 매매하시던 분들은 더욱더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락장이지만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시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요. 바람은 좀 선선한데 햇살이 너무 따갑습니다. 예, 외출하실 때 선크림 같은 거 잘 바르시고 외출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장 좀 어떠세요? 막 걱정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먹은 것이 많으면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만의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놓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우리 노란 톡방 있죠? 거기에서 오늘 오전에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바로 매매했던 종목 뭐가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에이프로젠 HNG, 그죠? 여러분들 바로 진입하셔서 2020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올 때까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무려 20% 이상의 급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시장에서도요, 분명하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올려드렸던 브리프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은 국내 증시만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이제 연준에서 어떠한 이 회의록을 공개한 이후에 하락을 하긴 했는데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그 달러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환율 상승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에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그런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어려운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공부했던 것이 환율이에요. 환율인데 이 환율을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해 가시면서 매매를 이어가실 때 분명하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된다고요? 비중 축소하시고요. 비중 축소하시고 반드시 분할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만약에 매매를 진행을 했다. 딱 잘라가지고 여러분들 비중 축소해가지고 매매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라요. 자, 요 내용도 오늘의 체크 포인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제요, 여러분. 예, 제가 어제 귀빠진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빠르게 막 종목을 막 정리를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크포인트로 가지고 온 관심 종목과 오늘의 히든 종목과 어떤 거를 히든으로 가져갈까 고민이 될 정도로 매력적인 종목들입니다. 자, 보시면 비만 치료제라고 해서 노다지가 된 비만 치료제 국산 제품도 나올까라고 하는 이런 보도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존에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었는데 자, 국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인의 맞춤 비만 치료제를 개발에 착수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서양 사람들의 체형과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체형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아마 맞춤형 치료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요 여러분,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는 대정화금과 한미약품을 가지고 왔어요. 정말 매력적인 종목인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 대정화금이에요. 대정화금. 요거는 어제 차트입니다. 잠시 후에 오늘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항상 종목을 보실 때에는 어떻게 하셔라? 차트를
길게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현재의 위치가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휴대폰으로만 보시니까 요 부분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고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보니까 어머 이렇게 상승했어? 어머 이렇게 급등했어? 굉장히 고점이라고 보여지겠죠. 휴대폰으로만 보시니까. 길게 보시면은요, 여러분, 라인이요, 아직까지도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대정화금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2차전지, 그죠? 2차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공부할 때 EM 플러스 있었어요. EM 플러스. EM 플러스 분명하게 고점 아닙니다. 고점 아닙니다. 했는데, 요렇게 보면 어때요? 엄청난 고점처럼 보였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자리가 부담을 느낄 만한 자리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긴 차트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았고요. 자, 그러면 조금 확대를 해서 보자고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자, 요게요, 여러분. 이제 오늘 차트인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거 춤에 그죠? 이거 춤에 공부한 내용을 갖다가 딱딱딱딱 넣어보시면 분명하게 저점이 확인이 되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죠. 자, 갭으로 상승을 했는데 갭으로 만약에 뛰었어요. 시초가에. 자, 위에서요 여러분 음봉으로 눌러요. 윗꼬리가 하나도 없어요. 세력 개입 캔들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거는 세력들 외에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A프로젠 HNG를 왜 들어갔냐면 그 세력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은 A프로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려서 분명하게 오늘 한 28%까지 제가 보고 온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대정화금의 최근의 흐름들을 보아도 이런 식의 캔들이 나온다? 이 음봉기 있죠? 이 음봉 캔들. 자, 요 음봉 캔들, 요러한 거 한 가지만 공부해 놓으시잖아요. 비슷한 종목들은 다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하셔야 돼요. 네. 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내고 내가 빠지겠다라고 하는 분들만 요러한 캔들이 딱 떴을 때 한창 신송홀딩스, 신풍제야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켜가지고 예전 거 보세요. 다 이러한 캔들이 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한 가지만 공부해 놓으시면 분명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는 밑에 라인을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데 21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죠. 자 21선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이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격도는 21선과 61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주가와 뭐라 그랬어요? 밀당하는 사이라 그랬죠. 멀어지면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고 싶고 요게 이격도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국가고시 봅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아래에서 21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금 현재요 여러분 신풍제약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노란톡방에다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신풍제약 여러분들 째려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신풍제약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시각에 차트는 볼 수가 없는데 신풍제약이도 지금 현재 뭐예요? 21선을 아마도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 아시겠죠? 거기에다가 대정화금도 지금 21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요. 이 밑에 구간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초전도체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엇박자만 조심하시면요. 초전도체 앞으로 3번 이상 수익 낼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저께도 수익을 냈어요. 맞죠? 자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내리고 있을 때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올라갈 때 들어가지 마세요. 언제? 내려올 때. 내려올 때 하고 오늘 공부할 뭐예요? 내올매매짜리가 나오는지도 확인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금상첨화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정화금 관심을 갖고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한번 해볼 테니까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는 노란톡방 꼭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종목. 한미약품이에요. 한미약품. 여러분들 한미약품 잘 알고 계시죠?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제약주하고 바이오주요. 특례상장으로 상장이 되었다.
그런데 나라에서 돈은 지원 안 해줘요. 너희들끼리 유증을 하든지 뭐라든지 가갖고 돈 땡겨와. 그걸로 너희들 개발해. R&D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재무가 안전해야 돼요? 안전하지 않아야 돼요? 안전하다라고 보는 것은 뭐예요? 재무제표를 딱 열어봤는데 빨간색이 많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뭐하라고 다 일일이 공부하고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뭐 5년, 10년 가지고 가실 겁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들 중에서도 재무적으로 안전한 종목에 들어가는 것이 일단은 심리적으로 뭐예요? 그렇죠. 우위에서 가지고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미약품도 한번 볼게요. 제가 추세를 고점에서 고점이 이어지는 추세를 딱 두 가지를 딱 그어봤어요. 그랬더니 추세 사이에 갇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한미약품에서 뭐예요? 한국형 비만 치료제 개발 착수가 한미약품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안 가져야 되겠어요? 가져야 된다. 긴 차트로 보았을 때 저점을 확인을 했고요. 저점 상에서 아직까지도 이 저점을 깨는 흔적은 나오지 않고 있고 우상향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는 변곡점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키워서 보자 이거예요. 키워서. 자, 보시면요, 여러분. 재무 어때요? 제가 그냥 위에 있는 거, 영업이익 뭐 이런 것들만 지금 캡처를 해서 왔습니다. 빨간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컨센이기는 하지만 어때요? 작년보다 좋죠? 거기에다가 수급 상황 한번 보십시오. 나쁘지가 않아요. 무언가 그 이슈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차트를 보자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자, 절반의 법칙 공부하셨죠? 고점, 저점, 박스권 딱딱딱딱 눈대중으로 절반 딱 그어보세요. 타점이 나온다니까요. 왜? 이 절반의 법칙은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냐 그러면 세력들이 들어왔으니까 이 기준 캔들이 아이고 이 기준 캔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면 세력들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여러분 개인이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이 장대 양봉 못 만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긴가에 누군가의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사람의 평균 가격을 우리가 절반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들도 평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려올 때 완전 땡큐. 완전 땡큐.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째려보시기 바라고요. 21선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 장대 양봉 있죠? 요 양봉의 저점 라인까지 왔는데 121선 지지받는다? 확률이, 승률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죠.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한미약품, 여러분들 관심 갖고서 꼭 살펴보시면서 우리 노란톡방에서 같이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노란톡방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막 물어보세요. 이것저것 막 물어보시면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이 기준이 없으면 이평선 거래량 추세에서 이거를 모르면은요 매매 중단하시라니까요. 제가 매매 중단하시라 그러죠. 특히나 초심자분들은 더욱더입니다. 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확인을 하고 나서 매매에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노란톡방 어떻게 입장하는지 지금서부터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아, 잠시 노란톡방 안내 받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 중에는 저희가 QR코드 통해서는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이 네모난 부분이 QR코드고요. 방송 때만 띄워드리니까 11시 50분 전에 얼른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이쪽 스캔하시고 링크 타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시장 대응 전략 알려주셨죠? 비중 축소, 그리고 분할 매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비만 치료제 핫테마로 살펴봤는데 약세장 지나가고 난 후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랠리 이어갈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대정화금이나 한미약품 살펴봤는데 관련해서 매수 타점 대략은 알려드렸지만 또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노란톡방에서 마찬가지로 정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입장법 단톡방은 항상 무료로 운영이 되고요. 이 통신비도 없이 입장하는 방법은 저희가 QR코드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7788
적으시면 바로 입장되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의견 공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발생을 하지만 문자 메시지가 조금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문자 번호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3772번입니다. 앞에 있는 샵 버튼까지 문자 번호니까요. 샵 3772 누르시고 이쪽으로 보내실 때 이정혁이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정혁 차트 매니저가 함께하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 얼른 들어오셔서 함께 의견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강의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하셨던 내울매매 기법 강의로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도 우리 노란톡방에서 질문을 하셨어요. 매니저님, 저요, 사원이 지금 현재 몇 프로 손실 중인데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어저께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이 방송을 만약에 보고 계시거나 혹시 그 방에서 그 글을 확인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추가 매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준을 딱 잡아놓고 평단과 저항과 지지라인을 확인한 후에 그 평단에다가 맞추는 게 추가 물타기예요, 물타기. 어저께 만약에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물타셨으면 오늘 어떻게 되실 뻔했어요? 그죠? 자기만의 투자 스타일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진단을 하셔야 된다. 내가 단기적인 투자 성향인지 장기적인 투자 성향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체크를 좀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종목이 추천이 만약에 나갔어요. 여러분 관심 종목으로 해서 째려보세요 했는데 이미 상승을 했어요. 자, 15%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꼭 이런 분들 계세요. 저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네. 답변을 안 드리죠. 왜? 이미 우리는 이 밑둥가리에서 잡아서 수익 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따라 들어가시겠다? 에이, 그렇게 매매하지 마세요. 내 투자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다. 반드시 교정하셔야 됩니다.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초심자분들 있죠? 초심자분들 한 주씩 하시거나 아니면 매매하지 마시고요.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메모해 놓으세요. 메모. 몇 월, 며칠, 뭐 차트 매니저, 매수 추천가 얼마 정도. 왜 추천했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드리죠. 그럼 메모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 보름이나 한 달 있다가 딱 보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되시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막 매매해갖고 수익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본인의 투자 성향이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 먼저 성향을 파악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보험사에서 모 보험사예요. 어디 뭐 명칭을 말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주식시장에 딱 이제 들어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거는 파란색, 빨간색밖에 없더라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 책도 사다 보고 저 책도 사다 보고 하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딱 한 달 배운 사람이에요. 한 달. 왜? 다 이길 것 같거든. 내가 수익 다 낼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막 겁 없이 이렇게 매매하거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같은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해서 공부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도 우리 어제 히든 종목 제가 영상 찍어가지고 저녁에 올려드렸던 거 용량 커가지고 안 올라간 거 보셨죠?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상을 보시고 아, 차트 매니저는 이러한 시각으로 이 종목을 봤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서 추천이 나왔는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면 올라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공부까지 제가 대신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니까 꼭 따라하시면서 특히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공부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 뭐 이것저것 제가 시장에다가 미리 다 냈어요. 네? 시장에다가 다 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오셔서 공부만 하시면 돼요. 왜?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해서 오픈방에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 꾸준하게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요, 여러분. 오전에 A프로젠, HNG를 딱 들어가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얼마 이하. 얼마 때 이하에서만 매매를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2000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040원이었어요. 2040원에 9시 한 몇 분 정도였더라. 여러분 분봉 한번 보세요. 얘가요 2000원까지 빠졌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죠? 공부 한 대로 2040원 이하로 분할로 따다다다다다 걸어놓으신 분들은 따봉. 따봉. 왜? 공부한 거 바로 써먹은 거잖아요. 맞죠? 어제 유니캠도 그랬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걸어놓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올라가네. 어머, 조금 전에 차트 매니저가 얘기했는데 어머, 이거 사야 되나? 따라 들어가지 마셔라.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해서 분할로 딱딱딱딱딱 걸어놓고 매수가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5%, 7%, 10%에다가 보유 비중의 절반은 매도 설정을 해놓으셔라. 제가 아까 이 방송 출연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인증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라고요.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어요. 장이 안 좋아요? 아, 그러면 땡큐죠. 왜? 남들보다 저렴한 금액에서 살 수 있잖아요. 뭐만 했으면. 비중 관리만 했으면. 그런데 비중 관리를 못하니까 막 정말 보너스 종목이 나와도 못 사고. 여러분, 네, 매매 스타일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해서 이 대기 매수, 즉 지뢰를 설치하세요. 자, 지금 노란톡방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게 뭔 소리야. 자, 지뢰 설치하세요. 그러면은 추천 매수가 그 금액대 이하로 따다다다다다다다 걸어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공부하면서 하시면 정말 재미있어요. 아니 주식 여러분들 뭐하러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십니까? 재미있게 하셔야죠. 그죠? 자, 어제 또 처음 들어오셨던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을 하셨는데 뭐냐 그러면 그 의미 있는 거래량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달라. 근데 개인적으로 거기다 이렇게 막 써드리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키움증권 기준으로 0하나 0하나 창, 키움 현재가 창이죠. 딱 여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식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바뀐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 요 앞정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가 자물쇠로 잠겨요. 그럼 얘는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시잖아요.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자, 주식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마우스를 가져다가 이 주식수에다 딱 대고서 클릭을 한번 딱깍 누르잖아요. 그럼 얘가 유통수로 변해요. 총 주식수에서 대주주 물량 이런 거 싹 다 빼고 지금 현재 어디예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수. 그러면 얘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딱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얘를 가져다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얘를 유통수를 보고서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거 뭐 50%도 나오고 60%도 나오고 했는데 저는요, 저는 유통 주식수의 20% 정도를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0%, 한 20% 정도는 터져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래량이 나온 종목들을 추격을 하는 거죠. 막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흔적을 찾는 거예요. 세력들의 흔적. 도대체 세력들은 얼마나 들어왔을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유통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하실 수 있는 방법. 보시면 키움증권 기준 자 0600 여러분들 그 차트창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오른쪽 요 빈 공간에다 딱 대고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딱깍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요 툴이 있어요. 딱깍 누르면 표시항목 편집창이 딱 뜹니다. 여기에서 유통 주식수 누르고 화살표 누르고 적용 그리고 확인 딱 누르시면 얘가요 일로 싹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차트 툴에 이렇게 유통수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딱 밑에 거래량에다 마우스 딱 대보면 얼마가 터진 거야? 20%면 얼마야? 계산되잖아요. 그죠? 의미 있는 거래량을 그렇게 찾으셔라. 아시겠죠? 차트 매니저는 몇 프로를 본다고요? 그렇죠. 20%를 보고 있다. 그런데 20%, 막 30%, 40%, 50% 막 이렇게 터지면 어때요? 와, 이거 뭔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나가시면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오전에 대기 매수를 했던 것처럼 이 대기 매수 실제로 진행을 했던 거죠. 파워로직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아모레지였는데 5일선 대기 매수예요. 5일선. 자, 저가 확인했고요. 다음 날 5일선이 고개를 자,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내일로 고개를 들거라.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5일선에다가 지뢰 따다다다다다다.
체결되고 저가에서 내려와서 체결되고 올라가면 나는 이미 수익권. 그죠? 자, 아무리지도 마찬가지예요. 5일선, 네 이놈 고개를 들거라. 자, 5일선이 고개를 든 걸 확인했어요. 다음 날 다다다다다다 걸어놔요. 체결되고 나서 바로 수익권. 어제 우리가 단타 친 것도 그렇게. 어제 우리 단타 진행했잖아요. 노란톡방에서. 그죠? 단타 진행해가지고 다승률 다 나왔습니다. 맞죠? 우리 어저께 3%, 5% 이렇게 계속 다 수익 냈죠. 단타 들어간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 이거를 수익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자리에다가 매수를 걸어놓으라고 했을까? 왜 그 자리를 공략을 하라고 했을까? 말씀드리잖아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셔서요, 여러분 공부하세요. 공부가 먼저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집중하세요. 집중.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할, 이제 자동 매도의 중요성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있는다라고 해서 안 올라가요, 주가. 예. 네. 쳐다보고 있는 라면물은요, 끓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놔야 돼요, 미리. 미리 걸어 놓으셔야 되는데, 자, 키움증권 기준 0624 창을 딱 여시면요. 요렇게 스탑로스와 트레일링 스탑 창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딱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이익 실현, 이익 보존, 손실 제한 요런 창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공부하시고 이익 실현에다가 체크. 그리고 내 매입 단가 기준으로 해서 기준가 대비 몇 프로, 몇 틱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딱 해놓으시고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몇 프로를 매도할 건지, 전량을 다 할 건지, 아니면 30%만 할 건지, 한 주만 할 건지 설정을 해놓으시고 나서 조건 추가를 딱 누르시잖아요. 며칠? 며칠? 90일. 90일 동안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시던 회의를 하시던 무엇을 하시던 알아서요. 얘가 따다다다다다다 주가가 내가 주문한 금액에 딱 오면 여기에서 자동으로 매도가 탁 돼버려요. 에. 어느 날 갑자기 잔고를 딱 봤는데 돈이 에. 어 뭐야? 에. 자동 매도 나간 거예요. 해외여행 가시거나 어디 뭐 바쁜 일로 외출 다니실 때 요거 딱 걸어놓으면요. 마음이 편합니다. 창 안 들여다봐도 돼요. 그런데 이걸 안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네, 꼭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아시겠죠? 요거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세력들도 이거 써요. 아시겠죠? 꼭 반드시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환율의 중요성이에요. 이거는 환율은요, 여러분. 입이 달아라 말씀을 드려도 과하지가 않아요. 지금 환율 보세요.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그런데 단순하게 환율이 뭐 1,400원을 가고 1,500원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상승하고 있는 이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최소한 잘 들으세요, 여러분. 비중을 언제 늘리셔야 되느냐면 올라가죠, 환율이 쭉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횡보를 타요. 그 금액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아요. 그때에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 그때 비중 빵 실는 거예요. 전략을 짜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계속 환율 올라가고 있는데 외인들은 계속 던지고 있죠. 그런데 개인들은 자기만의 기준도 없으면서 그냥 초전도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죠. 어머어머 이거 끝났나 봐. 손절 딱 했더니만 다음날 뿍 올라가고. 지금요 여러분 초전도체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건데 요거 타이밍 한번 딱 잡아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 번 이상은 무조건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공부하시자로 말씀드리고 공부하시면 세 번 정도는 노력한 만큼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해서 외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공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집단지성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거래량 체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셔라. 응, 공부. 이게 저도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만 공부하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거 주식 공부한 것처럼 학교에서 공부했으면 아마 저희 부모님이 저 업고 막 예, 뛰어다니셨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 가능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국가고시 보는 거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만 잘하시면 돼요. 오셔서 차근차근히 초심자의 시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공부하실 분들만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다시 한번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정혁 매니저가 있는 노란 톡방 기존의 첫 번째 방이 꽉 차서 두 번째 방을 새로 만들었는데 지금 만든 지 한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벌써 절반 넘게 반이 찼습니다. 여러분의 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참여 코드가 걸려 있고요. 이것은 저희 방송 시간에만 알려드립니다. 7788번 꼭 기억하셔서 비밀번호 같은 거니까요. 입장하실 때 메시지 창에 잘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이용하시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키셔서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 메시지가 편하신 분들은 통신료 격으로 100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먼저 한 통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전송해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보내실 때 이정혁이라고 차트 매니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들어오는 메시지에 링크 그리고 입장하는 방법이 들어있을 테니까요. 잘 읽어보시고 입장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필요합니다. 7788번이니까요.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트 매니저님께서 아주 쉽고 간략하게 잘 설명하고 계셔서 여러분 잘 따라오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차트 매니저님 나와주세요.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재밌지 않으세요? 네, 정말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식 매매하실 필요가 없어요. 즐겁게 우리가 좋차라고 하는 거지 뭐 스트레스 받으려고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땀 뻘뻘 흘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셔갖고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갈게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주식을 3년을 했건 10년을 했건 20년을 했건 이평선 거래량 추세 매집 기간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네, 초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유 이평선 그거요? 저 알아요. 거래량이요? 저 알아요. 네. 아니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다니까요. 아시니까 이제 저희 증권사에다가 입금해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만의 이 기준이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더라. 이평선, 5일선, 11선, 21선, 골든크로스는 뭐, 데드크로스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만의 기준, 거래량도요. 여러분 단순하게 거래량으로만 알았지 조금 전에, 불과 5분 전에 공부했던 유통주식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추세,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라인들을 딱 그어놓고 나서 추세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 체크해 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지 승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뭐를 하신다? 분할로 매수하고 분할로 매도하고 올라갈 때 초심자일 때는 몇 프로? 5%, 7%, 10% 이렇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해서 가지고 있다가 내 평단에 왔을 때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는 거죠. 추격을 하던가 아니면 그렇죠. 나머지는 던지고 우리도 엑싯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재미있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왜? 종목은 매일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노란 톡방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내올매매예요. 내올매매. 제가 4월 달서부터 여러분들께 이거를 좀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 필살기가요, 여러분. 10개가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 오늘 우리 노란 톡방에서 매매한 종목들 내올매매로 들어간 건가요? 아니죠. 내올매매 말고도 매매할 수 있는 패턴들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이것만한 게 없더라. 필살기 10개 필요 없다니까요. 왜 여기 가서 이것 조금, 왜 저기 가서 저것 조금 하시려고 해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해보세요. 한 가지만. 딱 자기만의 매매 패턴을 딱 한 가지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시면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예. 여러분들 요거 공부하실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자, 하단에 침수 구간이 있어요. 뭐예요? 조정의 구간이에요. 잠수를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산소통 떨어지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조정의 구간. 상단에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은 뭐예요? 그렇죠. 바로 홀딩하라고 하는 신호예요. 전량 다 매도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래서 초심자들은 5, 70%의 절반가량을 매도를 하시고 중급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저항선 그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3호가, 3호가 내에다가 따라라락 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공부해 놓으시면 너무너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런데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갑자기 도울 박사, 도울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데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제가 이 따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장 끝나고요. 여러분들 노란톡방에다 다다다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퇴근하시면서 그거 딱 보시는 거예요. 그래, 차트 매니저. 그래. 나 그거 궁금했었어. 궁금한 내용은 어떻게 해요? 노란톡방에다가 질문하시고. 그러면 우리 또 계속 이렇게 답변해드리죠. 시장 상황 계속 모니터링해드리죠.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올매매로 매매를 했던 종목들, 적용하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CMG제약이에요. CMG제약. 하, 정말 여러분, 이러한 종목이 나타났을 때에는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 주만 한번 딱 해보는 거예요. 뭐예요? 저점 확인됐죠. 저점. 저점을 깨지 않는 우상향 추세가 아주 약하게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많이 눌렸다? 야, 이거는 뭘까? 거래량을 딱 체크하는 거죠. 근데 의미 있는 거래량이 여기에서 나왔죠? 이렇게? 그런데 네올매매짜리는 뭐냐 그러면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그러면 매수해서 5%, 7%, 10% 수익 내고 화살표 뜨니까 홀딩. 5%, 7%, 10% 수익 내고 화살표 뜨니까 홀딩.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네올 매매예요.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CMG제약 다음 나노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나노.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추세 배웠어요. 이평선 공부했어요. 거래량 공부했어요. 매직기간 공부했죠. 어떻게 돼요? 저점 확인 딱 됐죠. 아, 얘네들이 다 알려줘요. 내가 굳이 안 찾아봐도 네, HTS, MTS에서 저점을 다 알려주잖아요. 오케이. 야, 니네들, 어머. 야, 니네들 뭐니? 저점을 계속 올려가고 있었어? 야, 이거 개인이 절대 못하는 건데? 나 차트 매니저하고 그 물찬 자리 한번 찾아볼까? 어때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다 매수하면 어때요? 수익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게요, 여러분, 책을 본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어느 곳에 가셔가지고 A라고 하는 종목이 관심 종목으로 추천이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요, 매수가가 만 원이다. 이거, 이 A라고 하는 종목에 대한 이슈는 설명을 해줘도 이거 매매 패턴 알려주는 데 있습니까? 안 알려줘요. 왜? 밥그릇인데요. 안 알려준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알려드리 공부하셔라 이거예요. 공부. 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시겠죠? 네. 해서 동시에 물찬 자리들만 공략을 해보자. 자, 나노 CMS예요. 나노 CMS. 얘도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오늘 방송 초반에 제가 이러한 캔들 말씀드렸죠. 장대 음봉 캔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뭐 신송홀딩스 한탑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신풍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요거요, 여러분. 더하기 빼기만 하실 줄 알면 이거 이렇게 수익 낸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랑 3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증인입니다. 그분들이 알아요. 그분들은 딱 그거를. 어떤 종목에서 어떻게 했을 때 들어가면 수익이 난다라는 걸. 네. 그래서 여러분, 네올매매도 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더라도요, 이러한 것들 다 수익 내는 거예요. 근데 수익이 딱 났어. 그랬는데, 야, 우리 이거 공부한 거잖아. 이거 떴네. 들어가는 거예요. 네이처 셀이 하방 갔을 때, 갭을 메꾸기 위해서 갔다라고 우리 영상으로 공부했어요. 그러한 자리에서 남들은 하방 가 있으니까 겁나서 매수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매수. 다음날 28%. 매수. 다음날 이게 몇 프로입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립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자, 그리고 두산 테스나. 제가 어저께 이거를 캡처를 하면서 갑자기 그 테스야 노래를 자꾸 부르게 되더라고요. 네. 자, 두산 테스나인데 마찬가지예요. 저점을 확인을 했죠. 저점을 올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추세를 관리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나오는 네올매매 자리는 자신 있게 한번 들어가 보는 거, 공부했으니까 한 주만이라도.
위에 칸과 아래 칸, 또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매수 자리에서 매수만 했다 하면은 그냥 다 올라가는 거예요. 5%, 7%, 10%. 그런데 주식에 100%가 있습니까? 없죠. 안전벨트 딱 매야 되겠죠. 뭐예요? 손절 라인. 딱 잡고 나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정말 결과값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히든 종목 설명해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거예요. 오셔서 오늘 오후에도 좋은 종목들 한번 발굴해가지고 같이 한번 매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노란톡방 입장 안내입니다. 먼저 QR코드, 그리고 두 번째로 문자 메시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있지요. QR코드는 저희가 화면 아래쪽에 지금 띄워드리고 있고요. 상단에도 작게 있습니다. 이 네모난 부분을요, 스마트폰 카메라 화면 안에 들어오도록 스캔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촬영하시는 거 아니고요.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되 이때 메시지 창에 참여 코드 입력하세요 라고 뜰 거예요. 그 참여 코드 안에는 7788 숫자 4자리 17788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무료로 열려있는 방이고요. 또 이정혁 차트 매니저 함께하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궁금한 것도 여쭤보시고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차트 매니저님이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나는 이것조차도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매매 멈추시고요.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부터 차근차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올매매에 관한 여러 가지 기법들 전수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문자 메시지 이용하시면 더욱더 편합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매니저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신으로 링크 발송해드립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7788 참여 코드 입력을 해야지만 입장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입장하실 동안 저희는 또 히든 종목 오늘 두 종목이 있으니까요.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째려볼까요? 네, 째려본다라고 해서 이렇게 막 눈을 흘기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 특별한 이슈나 호재가 없기 때문에 방망이 좀 짧게 잡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빠르게 수익이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정보력을 통한 매매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을 통한 매매도 이럴 때에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처럼 조금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고 좀 힘들 때에는 빠르게 우리가 들어가서 모아져 있는 수상한 종목들을 들어가면 돼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자 동아 ST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아 ST 얘네는요 여러분 막 키 크는 성장 호르몬 요걸로 대박을 쳤죠. 그런데 얘네들이 뭐예요? 당뇨병 치료제까지도 임상 3상에 대한 R&D를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요거 신청한 거요. 이거 성장 호르몬이요? 이런 거 다 필요하다라 그랬어요? 안 필요하다? 저는 필요 없어요. 이슈라는 것은요, 여러분. 미리 자리를 딱 만들어 놓고 뉴스 딱 내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주가를 확 올리는 거거든요. 동아 ST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하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자, 동아 ST예요. 자, 어제 차트입니다. 저 잠시 뒤에 오늘 차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아니... 고점에서 흘러내려오는 추세를 그어봤고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한번 그어봤더니 추세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힘을 못 쓰던 애가 강한 힘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어요. 한 방에 빵 뚫어버린 거죠. 비켜! 그러면서.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샀을까요? 누가?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터뜨렸을 거라고요? 에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싹 긁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딱 넣어놨겠죠. 누구냐 이거예요.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매니저 네. 아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서 확 털어버린 거 아니야? 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가가 주주주주주주 흘러내려야 돼요. 왜? 무서우니까 다 던진단 말이에요. 흘러내리지도 않고 나오는 거래량도 없어요. 수상하지 않습니까?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을 따라하라고 하죠.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흘러가는 쪽을 딱 보시면은요, 분명하게 그 자리가 나와요. 자, 그러면 확대를 해서 오늘 차트예요. 라인까지 두 개를 그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라인을 제가 그어왔던 종목들 기억나실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제가 요 라인 잘 안 그어옵니다. 이 라인을 그어갖고 매매했던 첫 번째 종목이 금양이었어요. 150% 수익 냈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드린 거예요. 5만 원 나왔었죠. 자, 이렇게 자리를 제가 라인을 딱 설정을 해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 수상해요. 예. 어? 예, 수상한데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거래량들이 실려야 돼요. 거래량들이. 그런데 자꾸 저점 관리를 싹 하면서 여기에서 한번 눌러주죠? 한번 눌러요. 공포를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손절 안 해? 물량 안 내나? 훅 눌렀는데 나오는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김 팀장, 네. 없나 본데 슬슬 주가 좀 한번 만져보자. 네, 알겠습니다. 저점 관리하면서 올리죠? 저점 관리하면서 올리죠? 그리고 나서 빵 튀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면 흘러내려야 됩니다. 또는 얘네들이 거래량을 체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올라갈 때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절반의 법칙도 공부했죠. 선 딱 그어놓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렇죠. 기다리는 거예요. 지뢰를 딱 깔아놓고 기다리자. 아시겠죠? 그래서, 자, 동화 ST,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자리들이 왔을 때, 어떤 자리요? 이러한 자리들 왔을 때, 21선 따라 올라오고 있네요. 오케이. 남들은 올라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야, 내려. 조금만 더 내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자, 월봉을 딱 봤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점을요, 여러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이 윗꼬리로 앞에 있던 매물대를 소화를 하는 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추세를 우상향으로 틀어놓는 모멘텀이 발생을 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공부해서 공략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동화 ST, 비만 치료제 및 당뇨병 임상 이슈가 있고요. 외인들, 환율이 그렇게 높은데 외인들이 사들이고 있어요. 역대급 거래량 이후에 눌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타점 잡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텔레필드가 되겠습니다. 아우, 요거요, 그죠? 예, 지금 우리는 이미 수익을 한번 내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추격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오히려 오늘처럼 하락하는 장에서는 더욱더 좋겠죠, 그죠?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만 보시니까 고점인 것 같고 저점인 것 아니요. 여러분, 이 패턴 기억하세요, 별표. 그죠? 이 패턴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종목에서 많이 나오는지. 자, 이거 거리 누구, 이거 누구 주머니가 있냐고요, 이거. 어? 그리고 나서, 아니, 저점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예요? 요거. 은봉. 더하기, 빼기만 잘하시면 어떻게 됩니다? 수익 난다. 그죠? 자,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있고 우리는 이미 저점에서 들어가서 한번 수익을 냈어요. 어제도 수익 냈고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신규 진입 자리도 나오고 추격 자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니, 저점 관리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요. 이렇게 하라라고 해도 못해요. 아니, 이렇게 어떻게 건듭니까? 그죠? 해서 노란톡방에서는 함께 여러분들과 매매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확대를 좀 해서 딱 보시면은요. 자, 이 몸통에 있는 것을 다 잡아먹는 소화 캔들 나왔어요. 저점 땅 올려가면서 5일선 지지받고 있죠. 흔들면요, 더 땡큐예요. 내려오면 더 땡큐라고요. 올라가면 안타까워해야 돼요. 아시겠죠? 내려왔을 때 공략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매매를 진행을 하실 때에는 월봉도 좀 보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봤던 우리 히든 종목 첫 번째 종목과 비슷하죠? 뭐예요? 아니, 저점을 이렇게 관리하냐고요. 이거 신경 보통 써가지고서는 이렇게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뭐예요? 위엔 라인에 있는 물량대를 소화하는 캔들들이 계속 뜨잖아요. 뭐예요? 자꾸 물량 뺏어오는 거예요. 야, 던져. 나한테 줘. 아유, 김 사장님, 이제 그만 나가셔요. 저한테 주세요.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공부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필드 매수 포인트 전형적인 세력 패턴이다. 그리고 저점을 지켜내는 흐름과 초전도체 관련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두 종목 주셨고요.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자라는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규 매니저님, 안녕히 가세요. 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